이게 언제 구매하셨고 언제 그 안 돼가지고 CPU랑 이런 걸 언제 바꾸셨어요? 4개월 정도 전에 뭐 바꾸셨어요, 정확하게?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일단 이걸 바꿨고요. 파워요? CPU라는 거. 네. 그리고 이것도 바꿨어요. 네. 뭐 소소한 거 그 안에 거 뭐 뭔지는 잘. 얼마나 주고 바꾸셨어요? 23만 원 주고 교체했어요. 23만 원이요? 예. 그 이후에 컴퓨터 내부에 있는 거 뭐 건드리신 거 없으세요? 예, 없어요. 안 나와가지고 쓰다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분 한번 왔다 갔거든요. 네. 그런데 와서 보시더니 뭐 한 부분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또 교체해야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오래됐으니까 이제 네. 새 걸로 하나 새로 사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한번 또 교체를 하면 또 한참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한 건데 몇 개월 쓰다 보니 또 이렇게 됐고 이게 그분이 교체해 준 것이 고장났으면 AS가 되는데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럼 놔두시라고. 일단은 제가 지금 네. 딱 봤을 때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조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가 들어가지 않으면 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터질 수가 없어요. 직접 만지신 게 아니면 그 수리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거 빼놓은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이 보조 전원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껴줘야지 얘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 램이라고 하는 부품인데 이 부품 자체도 지금 여기 들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서 껴줘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한번 꺼내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그건 빼는 거는 걔가 뺐는지 저희 아이가 뺐는지 그건 잘 모르겠나요? 이거를 뭐 누가 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뺀 거 네. 그다음에 요거 한 거 일단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안 됐던 증상은 뭐예요? 어떤 게 안 됐었어요? 그냥 아예 저기 켜지지가 않았어요. 컴퓨터 자체가 켜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서 그분 왔다 가서 보시고서는 그대로 놔뒀다 가져온 거예요 지금. 저 어머니 저기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저기 네 아니 거기는 옛날에 하셨던 분이고 다른 데로 가셨고요. 그분이 잘 봐주셨는데 안 계셔서 화면 안 나오네요 일단. 이게 지금 써멀도 지금 다 안 묻어있어. 이게 테두리만 이렇게 묻어있잖아. i3 540. 얘는 10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이게 2008년 9년 이때 팔던 제품이고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오네요 또. 다시 끄고요. 저분이 이분이 여기를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이거 하시던 분이 이분이 여기를 알려주셨다고요? 네, 저분 저 전화번호 없어졌을 텐데 옛날에 네. 저분이 많이 이렇게 컴퓨터를 봐주셨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해주셨다고요? 네, 저분은 저 안 하고 다시 회사 다니시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접어서 이렇게 모르는 분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저분한테 신뢰가 되지만 신뢰를 물을 수가 했더니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뜹니다.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뜨고 뭐 의심해볼 만한 부분은 윈도우 설치를 아치 모드로 해놓고 ID 모드로다가 부팅을 ID 모드로 사타 모드를 바꿔버리면 윈도우로 부팅이 되면서 로고 나올 때 블루 스크린 떠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모드를 지금 아치로 바꿨어요. ID 모드에서 지금 볼 때 윈도우 부팅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켜졌고요. 뭐 4개월 전인가 뭐 바꾸셨다고 했는데 23만 원 주고 뭐 파워 바꾸셨고 뭐 CPU를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CPU가 1세대 i3예요. 1세대 i3. 램은 4기가고 CPU i3 540에 램 4기가. 그럼 CPU를 i3-540으로 4개월 전에 바꿔주고 파워 하나 바꿔주는데 23만 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부팅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저 같은 컴파리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컴파리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컴파리가 약간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비하해서 하는 얘기긴 하잖아요. 뭐 핸드폰 파는 사람 폰파리라고 하고 컴퓨터 파는 사람들 뭐 용파리 컴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들어도 싸요. 어차피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좋게 바꾸지 않으면 컴파리란 소리 들어야죠. 뭐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뭐 장사를 한다라고 해도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고 뭐 고객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용팔이 컴팔이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고요. 컴팔이 컴팔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짱깨 배달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야 짱깨 이래도 기분 나쁘지 않았던 게 그때 오토바이 타고 막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욕먹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EPC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객분한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